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외평채 발행했죠. 한국은행에 돈 빌렸죠. 국민들한테 채권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이 5%대 달러 채권 발행했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무차입 경영에서 지금 대출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에 제가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뭐 가계부채라든지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뭐 기업부채, 부동산 PF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면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대한민국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이를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추경이라고 해서 100조 원 넘게 풀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인플레이션 인해서 부동산이 막 급등하던, 그러면 세수를 또더 벌어들이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올 초에 2024년 나라 살림 예산 개요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 수입은 395조 원 수준이고, 총 지출 규모는 656조 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화시켜서 돈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정부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겠죠. 이게 어딜까요? 네,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거래가 증가하게 되고 세수 확보가 좋았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띄우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확보가 되겠죠? 특정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 예상일 뿐이에요.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되고 있던 230조 원의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하면서요. 안정화에 94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기업들 처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지죠.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나왔을 때 제가 대구 부동산 거래 활성화됩니다. 서울 부동산이나 범어 사동 쪽으로 주택 저렴할 때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가 악플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어요. 올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이 반등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악플 좀 많이 달렸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서도 이제 급등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대구는 범어동 중심,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청라 운동역 일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연초에 제가 부동산 강연회 할때 시장의 양극화 이야기하면서 제가 찝었던 그런 곳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요,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몇십조 원씩 그냥 계속 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외환 보유고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게 금리 역전으로 그럴 수 있는데, 뭐, 최근 또 무역 적자도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올해 들어서 무역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80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몇년 사이에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IMF 때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그냥 빵 터져버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 거예요.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막 끌고 갔었죠.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현대차 등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너무 특정 기업에 좀 쏠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좀 대한민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수익을 좀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국들이 변했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역 흑자를 주는 그런 효자국이었다면요. 이제 중국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고요. 홍콩 제외하고요. 그나마 올해 들어서 수출은 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미국이 다시 오르고 있죠. 2023년하고 2024년 5월까지 미국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입은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흑자 폭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구심. 미국으로부터 흑자가 증가하는데 외환보유고가 왜 감소할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찝찝해요. 알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터져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터지면 터진다, 안 터지면 안 터진다라고 확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을 못하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수출 품목을 보면요. 1위가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인데 메모리가 약 180억 달러로 대한민국의 무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네,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다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데 증설을 위해서 대출을 한대요. 앞으로 AI가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런데 삼성전자가요,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지난해 2월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한테요, 22조 원의 자금을 빌리기도 했고요. 산업은행에 대출 한도하고 뭐또 금리 수준까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91조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하고 금리 수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은 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저의 괜한 기우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외평채 발행했죠. 한국은행에 돈 빌렸죠. 국민들한테 채권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이 5%대 달러 채권 발행했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무차입 경영에서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뭔가 계속 지금 정부에서 돈이 부족해서 뭔가 돈을 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전부 다 돈이 좀 부족한가? 저도 돈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SOFR 금리인데요.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은행에 달러를 빌릴 때 사용하는 SOFR 금리가요, 여전히 5%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예상하지만은 23년 3월, 24년 1월보다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이 말은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달러를 빌릴 때는 5%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달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헤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지 어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성 매매는 아니에요.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위험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